안녕하세요, 뮤지입니다. 오늘은 양손을 자유롭게 해줄 뿐만 아니라 스타일링을 보다 쉽게 해주는 헤어드라이어 유니프로 옵티멀 드라이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써보니까 손이 자유로워진 만큼 머리도 보다 쉽고 빠르게 말릴 수 있었고요. 그리고 스타일링도 조금은 더 쉬워졌습니다. 평소에 드라이어로 머리를 말릴 때는 드라이어를 들고 있어야만 해서 팔도 아프죠. 그리고 한 손이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머리를 말리는 게 조금은 불편했습니다. 특히 스타일링을 하는 게 좀 불편했죠. 시간도 그만큼 더 오래 걸리고 여러 가지로 불편해서 저 같은 경우는 드라이어를 잘 사용하지 않았었습니다. 어쨌든 저와 같은 이런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적진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등장한 게 유니프로의 옵티멀 드라이기입니다. 이 제품은 보시는 것처럼 드라이기와 스탠드 세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인 드라이기와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역시 거치대입니다. 두 손을 자유롭게 해준다는 게 얼마나 큰 장점인지는 말 안 해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스탠드의 특징을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먼저 거치홀더는 상하로 각도 조절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욕실이나 아니면 거실 등에 두고 사용을 하게 될 텐데 이때 스탠드를 올려놓고 머리를 말리려고 할 때 혹시라도 높이가 좀 맞지 않는다 그러면 거치홀더의 각도를 조절해서 높이를 최대한 맞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치홀더 외에 자바라로도 각도 조절이 가능한데요. 자바라 같은 경우는 강아지나 고양이 털을 말릴 때 각도를 구부려 놓고 사용하면 보다 더 빠르고 쉽게 강아지나 고양이 털을 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높이 조절도 됩니다. 상하, 지지대 이걸 조임세로 풀었다 조였다 해서 원하는 높이로 말 수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45에서 55cm까지 높이 조절이 가능하죠. 다음으로 드라이기의 특징을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드라이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모터입니다. 제품은 2200W의 20000rpm 대용량 BLDC 모터를 탑재해서 기존 제품들에 비해서 풍속과 풍량이 1.5배 이상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타사 제품에 비해서는 2배 이상 바람이 강력해졌기 때문에 그만큼 머리를 더 빠르게 건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BLDC 모터 같은 경우는 초고효율 친환경 BLDC 디지털 모터라고 합니다.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카본 브러쉬가 없기 때문에 카본 가루가 방출되지 않아서 인체에도 무해하다고 합니다. 머리를 빠르게 건조하려면 풍온, 풍속, 풍량 3요소가 필요한데요. 풍온, 풍속, 풍량 모두 기존 드라이기 대비 각각 20, 20, 60%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보다 빠른 시간에 머리카락은 물론이고요. 두피까지 완벽하게 건조할 수 있어서 건강한 두피와 머리카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풍온 스위치가 별도로 있어서 냉온 전환을 보다 쉽게 할 수 있고요. 풍량은 풍량 스위치로 조절할 수 있는데 전원 오프, 옵티멀, 약풍, 강풍 이렇게 4단 슬라이드입니다. 참고로 옵티멀은 55도에서 58도로 미지근하고 센 바람으로 머리 건조에 최적화된 바람입니다. 자, 스타일링 끝났습니다. 평소에 제가 머리를 말리고 그 머리 스타일링을 잘 하지 못하지만 그래서 스타일링 할 때는 드라이를 한 손으로 잡고 머리를 말리고 그 다음에 이제 왁스를 바른 다음에 다시 머리 먼저 잡을 때 한 손으로 계속 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상당히 좀 불편하죠. 특히 저처럼 머리를 잘 못 만지는 사람들은 두 손을 자유롭게 못 쓰는 게 굉장히 큰 불편함이에요. 그런데 이 제품을 쓰면 고정되어 있으니까 머리를 말릴 때도 내가 원하는 대로 모양 잡기가 훨씬 쉬워요. 그리고 스타일링을 할 때도 스타일링하고 나서 역시 머리의 모양을 고정할 때 그때 손이 자유로우니까 조금 더 편하게 수월하게 스타일링을 할 수 있습니다. 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어쨌든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이 제품의 장점입니다. 그러면 이제 옷도 갈아입고 완성된 모습을 다시 보여드릴게요. 말씀드리기 앞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제 자신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일상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흔히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라고 하죠. 얼굴. 그리고 얼굴의 완성은 헤어스타일이라고 합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따지자면 조금 더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는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헤어스타일을 꾸밀 때 사실 머리를 잘 못 만지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머리가 앞으로 쏠리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머리를 뒤로 넘기기가 상당히 힘들고 심지어는 머리를, 이렇게 이마를 드러내는 것도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간단하죠. 유니프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거치대가 있고 방향 조절, 각도 조절 다 되니까 설치해놓고 자유로워진 두 손으로 열심히 스타일링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쉽고 빠르고 확실하게 헤어스타일링을 완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